루드피쉬 파이터 심율입니다. 제가 오늘 로드물 제품을 이용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보여드릴 건데요. 깻잎쌈밥이랑 계란말이 보여드릴 거고요.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얘는 저나트륨 닭가슴살 프랑크 청양고추 맛이고요. 나트륨 60mg, 지방 2.5g이고 나트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얘 핫프라이스 긴장해서 그래요. 원래 잘하거든요. 살짝 당겨주세요. 뒤에 찢어졌거든요. 상관없어요. 또 똑같이 이게 안에 소시지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보통 계란말이보다 일단 모양을 이제 좀 잡아주면 돼. 좀 고소하죠? 불을 살짝 올려줘가지고 이제 겉면을 이제 조금 익혀줄게요. 아까보다 조금만 더 세게 해서 좀 얘를 좀 노릇노릇하게. 됐어. 불 끌게요. 계란말이를 바로 썰면은 이게 잘 안 썰려요. 그래서 올려주고 얘는 잠깐 식혀줄게요. 깻잎쌈밥 갑니다. 얘는 아까 계속 끓여놓은 물이고 깻잎을 완전 살짝 데쳐야 돼. 저 이거 씻었어요. 완전 살짝 한 7초? 7초 정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꺼내! 이게 밥 반 공기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핫프라이스인데 얘들 이제 싸볼게요. 이제 주먹밥처럼 동그랗게, 어우 귀여워, 올라주고 가운데 담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양옆을 접고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 이만 걸려. 그러면 하나 완성. 짠! 귀엽죠? 계란말이 써볼게요. 써는 뭐 그냥 대충. 맛이 괜찮아. 계란이 살짝 안 익었어요.
근데 반숙 먹잖아요. 어? 반숙 먹는 사람 있잖아. 아무튼 하나씩 담아줄게요. 나쁘지 않아. 귀여워. 귀엽게. 조금씩. 아, 손 떨려. 하나, 둘. 흰이 삼각도 조금씩. 얘는 귀엽다. 자, 완성! 끝! 이제 요리는 다 끝났고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일단은 계란말이 먼저. 다이어트 음식이 맛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맛없는 거 진짜 못 먹는 편이거든요. 얘는 진짜 먹을만해요. 저 그래서 감량할 때 되게 많이 먹는 식단이에요. 맨날 닭가슴살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그리고 일단 너무 쉬워. 오늘 로드물 제품을 이용한 다이어트 식단을 보여드렸는데요. 제품들은 로드물 홈페이지나 로드물 앱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할인 코드 꼭 사용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